고구마 머리. 만약 내가 사이코패스라면 어떤 행동을 할까? 사이코패스 중에는 연쇄 살인범들이 많습니다. 주연수 살인마 메리벨, 만 10살 초등학교 4학년의 나이로 두 건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4세 아이를 지직사시켰으며 2개월 후에는 3세 아이를 목 졸라 죽입니다. 10살의 나이 법정에서서 죄책감 따위는 보이지도 않고 아주 교활하고 태연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고 이 말을 남깁니다. 살인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을 텐데요. 전 세계 인구 중 약 1%에서 2%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만 따져도 5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사이코패스가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확히 사이코패스가 뭘까요? 연쇄살인범 범죄자! 라고 생각하곤 하죠. 연쇄살인범이나 범죄자는 정확히는 소시오패스 성향까지 함께 있는 겁니다. 사이코패스는 타인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능력이 없는 인간을 뜻합니다. 즉,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보면 사이코패스는 연인을 만들어 사귈 동안 무척이나 사랑한 척합니다. 쓸개고 가리고 모두 줄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사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성욕을 풀기 위해 사귀거나 돈을 위해 사람을 사귑니다. 또한 더 이상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가차 없이 차버립니다. 반대로 연인들한테 차이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합니다. 왜냐면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니까요. 뭐야, 그래도 어떻게 연애는 하네. 부끄러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곧 그렇게 사귀었어도 금방 헤어집니다. 연애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사이코패스들도 사회적인 교육을 받아오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배려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채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연애를 길게 이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공감한 척할 뿐이죠. 심지어 사이코패스들은 전 여자친구나 전 남자친구와 서슴없이 친구로 지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인격장애 3요소인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이 세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어진 연인들과도 쉽게 친구로서 지낼 수 있죠.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에게 애착하는 성향으로 자기 자신을 매우 사랑하는 겁니다. 마키아벨리즘,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범죄도 서슴없이 행동하죠. 사이코패스,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지쳤기 때문에 헤어진 전 연인과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노래는 부르지 마라. 연애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취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지루함을 느낍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죠. 한 가지 직업보다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취미도 쉽게 계속해서 바뀝니다. 직업도 계속해서 바뀌고 취미도 계속해서 바뀌니 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들을 위해 연예인 사귀고 남에게 밀붙는 생활태도도 종종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들 중에서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거짓말을 잘하는가? 사이코패스들은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감정이 없으니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거짓말을 절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들의 거짓말의 수준은 높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의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도 너무나 태연하게 뻔뻔하게 말하기 때문에 왠지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말의 수준은 전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허술하죠. 거기다가 허술한 거짓말 해놓고 들키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사이코패스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짜증인데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화를 내거나 혹은 화를 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도구로 삼는 거죠. 사이코패스의 성향 중 하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건데 사람의 신체가 잘리고 부서지는 광경을 직접 목격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끼지 못하니 마치 자신이 지구상의 최상위 포식자인 마냥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중에서는 연쇄살인범들이 많은 겁니다. 헐, 내 주변에 저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 중에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포함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인들 중에서도 저런 특징이 한두 가지 보이는 건 일부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인간 말종 쓰레기 취급을 받을지언정 사이코패스가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거룩하고 종교계에서 추앙받는 사람이라도 사이코패스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진짜 우리가 사이코패스라면 자신이 사이코패스라고 절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이코패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팰런, 사회적인 사이코패스로 미국 UC 어비안 의대 교수로 뇌신경 과학자입니다. 사이코패스 과학자죠. 사이코패스는 범죄자다라는 선입견과 전혀 다르게 제임스 팰런 박사는 폭력 전과가 하나도 없고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았으며 결혼도 하며 3명의 자녀와 아내를 둔 평범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의 부계적 혈통을 조사해보니 온갖 유명한 살인범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제임스 펠런은 사이코패스의 피를 유전적으로 이어받은 거죠. 후천적, 선천적으로 나뉠 수 있지만 사이코패스는 단순히 타고난 인격의 문제이며 질병이 아닙니다. 보통 선천적인 점두엽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요.
공감 능력의 장애로 감정을 못 느끼는 건 맞습니다. 범죄자가 될 위험이 정상인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고 이상 지우를 어릴 때부터 발견해서 교정하면 보통 사람과 비슷한 도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일 겁니다. 사이코패스는 일상에서 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고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는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채 특이하지만 평범한 인간으로 일생을 마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감 능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개인의 일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소통하고 세상에 공감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중요한 일이죠.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에 공감하고 계신가요?